나이 답답한 마음을 어째 풀고 삽니까? 어? 그러니까 일을 떠나서 내 삶을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고 사냐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요, 내가 갔다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 가정을 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에 홀려가지고 가정을 깬 것처럼 보이고, 중요한 거는, 아빠의 성향 자체는요, 남자의 성향보다는 여자의 성향에 가까워요. 어? 예, 아니요.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꾸 이러지 말고. 남자의 성향보다, 남자가 남자, 뭐, 남자답지 못하다고 얘기하면 요게 아니라, 남자지만 내가 섬세하고 꼼꼼하고 좀, 어쨌든 여자의 성향. 그런 거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자도 여자 나름이거든요. 여자의 성향도. 강함이 있고, 여린 면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양면성이 있듯이. 근데 아빠가 속으로 자꾸 뭔가 끌어안고 사는 게 너무 있다 보니까 요 방울을 흔드니까 여기가 너무 답답해요. 내가 말 못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 좀 뱉으세요. 우리 무당으로 치자면 말문 터진다고 하거든. 근데 그 아빠가 말문을 좀 터트려야 될것 같아. 그렇다고 뭐 신바다라는 건 아니고, 입을 열고 살아야 돼요. 입을. 자,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빠도 말이 많거든요. 이말저말 잔소리처럼 해서 그렇지. 이번 년도 뭐 어쨌든 나가는 삼재이지만 나가는 삼재에 있어가지고 이번 년도 들어서서 아빠한테는 어떠한 변화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년도 딱 1월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근데 금전의 바람이 불고 사람의 바람이 불어서 어떠한 내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그런 문서화들이 있고 문서가 된 것들이 있고. 9월이 되면서부터 또 뭔가 아빠한테는 문서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무슨 문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문서 잡을 일이 있다 그러거든. 지금은 내가 음력 5월이에요. 5월 달이 어째 보면 지금 막 덥잖아. 아빠 하시는 일에 있어서 에어컨을 하시는 것 같아. 그지? 요 쪽에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요 일은 맞대. 지금 음력 5월인데 5월에도 문서가 있고요. 9월에도 문서가 있어요. 근데 요게 아빠한테는 불상에서 누군가가 짠해서 누군가가 아빠한테 자꾸만 뭔가를 갖다 주고 있는데 아빠는 그걸 잘못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거든. 문서 잡을 일 없어요. 뭐 내가 내 이름 쓸 종이 쪼가리 같은 거 없어? 뭐 계약서밖에 없겠죠. 뭐 일하는데. 큰 거를 하나를 조금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 거에 조금 가셔야 될것 같아요.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조인을 하시는데 좀 많이 돌아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9월의 문서는. 지금은 뭐, 어쨌든 내가 홍보해서 들어오는 그런 문서들 말고 크게 들어오는 문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뒷전에 들어오는 문서예요. 내년이 어째 보면은 나가는 삼재에 복을 복삼재로 바꿔 먹는다 그러죠. 많이 움직여야만 9월에 아빠한테 들어오는 그 문서가 복삼재로 들어 아복 복문서로 되면서 내년에 뭐 어떠한 계약이 되겠죠. 지금의 계약이 아니라 계약서는 지금 작성을 하지만 내년에 아빠한테 좋은 그런 바람이 불어요. 왜? 끝? 끝? 10월 달. 그러니까, 이 음력으로 치면은 10월인데, 양력으로 치면 11월이거든요. 11월, 그러니까 음력 10월, 양력 11월은 아빠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사람, 마음, 뭐, 금전, 요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건강, 요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조금 체크를 하고 자중을 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문서를 어쨌든 그 전에 9월에 있다 했잖아요. 양력이든 음력이든. 그러면은 9월에 문서를 쓸 때에 있어서
내가 잘못 써버리면 10월 달에 깨지는 온기가 들어오는데, 그게 내가 혹해서 하는 그런 게 절대 안 되어야만 이 문서가 복문서로 되겠지. 그러니까 그 문서, 9월에 그 문서가 아빠한테는, 이제 너, 그러니까 54세에 잘 사냐? 못 사냐? 알겠죠? 돈을 많이 만지냐? 못 만지냐? 여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10월이, 9시월이. 그때만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돈 바람이 가면 갈수록 조금 불거든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어쨌든 내 주변에 기운들이 돌고 있으니까 그 기운을 잘 타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지, 뭐, 아빠가 이런 점집을 뭐, 저번 달이든 뭐, 그 저번 달이든 무료 점사 신청을 해서 봤다면서요. 그죠? 나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조상의 바람이 조상에서 돕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그 금전 운잘 잡으세요. 잘 잡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도 분명히 말을 했을 거고, 빌고 가야 되는 것도 얘기를 했을 거고, 내 상대방 옆에 있는 사람이 남성의 기운이 강하면 본인이 여성의 기운이다 보니까 계속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참고 살다 보면 합병이 되고, 안 좋아요. 그게 아빠한테 병으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잠깐 정신 못 차리고 잠시 잠깐 뭔가 바람이 불었더라면 다시금 제자리로, 아빠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이래도 못 하겠고 저래도 못 하겠고 괘씸하다 소리밖에 안 나요. 사실은 신에서 볼 때. 신에서도 괘씸한데 조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내 새끼가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는, 저렇게 살아갖고 안 되는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괘씸한데 정작 본인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답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그 답답증을 조금 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뭐 잔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으면 좋다, 슬프면 슬프다, 뭐 하면 뭐 하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소심하죠? 저요? 아니 뭐 소심한 거는 아닌데. 자기가 자기 보고 소심하지 물어봤을 때, 저 소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말씀하세요. 소심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처음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러면 쉽게 말을 좀잘안 꺼내요. 왜냐하면 그게 소심한 거지. 아 그게 소심한 거예요. 내성적인 거. 좋게 말하면 내성적인 거. 나쁜 마음 소심한 거. 그죠? 어째 근데, 갔다 왔었고, 어째 근데 갔다 왔었고, 소심한데, 내성적인데. 제가 지금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형이 하나, 한명 있는데, 몇 살이에요? 저보다 2살 많아요. 제가 원래 그 형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혹시나 싶어서 내가 그 사람 생년월일날, 저기 생년월일 부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냥 띠로 제가 볼게요. 띠로 볼게요. 이번 연도에 뭔가 시작을 같이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부터 뭘 같이 계속 해보자.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디 회사 소속이 돼서, 그렇죠. 같은 일이고, 예, 종사를 하고. 같은, 예, 업종인데, 자기가 뭐좀 4월생이에요, 4월생. 노력하고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연도까지는 버텨야 돼요. 내년 초반까지도 이 사람은. 그리고 어떠한 변화, 이번 연도 기운 자체가 이 사람한테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한번 점을 정확하게, 저는 사주쟁이가 아니라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과 기운을 보고 이제 점을 보는 건데,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쨌든 여기에 뭐 이야기하는 거 알아요?
어디 여기 온 거예요? 네, 알아요. 그 뭐 자기 거 보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의 거를 우리가 사람이 생년월일을 없을 때까지 말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네. 같이 일을 해도 되냐 이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년 됐거든요. 벌써 같이 하자 했는데 예. 아직 뭐 자기 생각에는 뭐 아직 내랑 일할 준비가 안 된 건지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좀 허풍이 있어요. 예. 허풍. 허풍이라 그러나 그건 뭐라 그러지? 설레발이 깐다고. 네.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100%를 다 같이 뭔가 상생이 될 수는 있는데 어울러서 살아갈 수는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본인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딱 아듬고 가고 내가 다 챙겨서 가거든.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있죠. 호인.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기에는 도모를 하기에는 모험이잖아요. 사실. 요즘 이렇게 힘든 시국에. 네. 뭐 돈이 반반한다 하면 하라 소리를 하겠지만 아빠가 투자를 다 하고 저 사람이 같이 뭐 일을 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월급을 받아가면 나는 노. 절대. 제가 월급쟁이로 쓰면 안 되는 거네요. 아빠가 놀림을 당하는 거지. 아 월급쟁이로 쓰는 거는 괜찮지. 뭐 네. 아빠 회사의 소속으로. 근데 같은 동급 형님이다 보니까 같은 동급으로 같이 가버리면은 아빠 머리 위에서 자꾸 갖고 노는 형국밖에 안 되니.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월급을 주면서 직원으로 이제. 직원으로는 쓰려고. 써도 괜찮습니다. 뭐 데리고 와, 뭐 스카웃을 해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는 네네. 스카웃 해도 돼요. 지금 또 다른 같은 이제 일 하는데 이제 뭐 원래 다른 일로 만났는데 예, 그 사람도 이제 에어컨 쪽에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하겠다 해서 그럼 내보고 그냥 설치를 좀 해달라 해서 그 사람이 뭐 내가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고 자기도 그래서 그래서 돈 주고 좀 보러 오라세요 저한테 7월 달에 네, 7월 달에도 여기서 점사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이 내랑 자기랑 궁합이 맞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합이 네. 제일 잘 맞는 띠는 소띠예요. 네, 소띠예요 그 사람이. 예, 네. 자기가 이제 내보고 무슨 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지띠다. 그러니까 자기랑 잘 맞으니까. 잘 맞는 건 아닌데 네. 합은 들어 있기는 해요. 네, 나쁘진 네. 않아요. 열두 띠 중에 지띠가 제일 작잖아요. 네. 모두 다 어울릴 수 있는데 소띠하고는 본인이 말띠하고는 안 맞아요. 저 말띠잖아요. 말띠하고 안 맞고요. 양띠하고 안 맞아요. 아. 양은 지 꼬리를 보고 징그럽다 생각을 하고 지는 양의 뿔을 보고 뭐 저렇게 생긴 놈 이렇게 막 있잖아.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다 보니까 원진에 충에 뭐 어쨌든 그렇게 껴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형국이라서 어쨌든 말띠하고 있으면 계속 싸울 텐데 애는 안 싸워요. 맨날 싸워요. 자기 콧구멍에 들어올까 봐 그러는 거야. 자기는 뭐 어쨌든 자동이면서 수동이 되라는데 자꾸 자동. 헤어지세요. 네. 네? 내가 지 때문에 맞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지 때문에 내가 가정도 다 버리고 여기까지 기어 나와갖고 지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나왔는데 자식이고 왔다 해가 가정 다 깨면서 나왔는데 네. 지금 만나는 여자는 아빠하고는 안 맞아요. 싸우면서 평생 살고 싶으면은 그 여자랑 같이 가고. 네. 근데 뭐 꼭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뭐 응? 좋으니까 어쨌든 뭐 가정도 버리고 왔을 거 아이가. 가정 버리는 사람을 제가 제일 증오하고 싫어요. 제일 싫어요. 쌍욕을 확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뭐 사연이 안 있었겠나 그죠? 좋은 만큼 또 뭔가 극복할 그게 있고 인연이 되다 보니까 충이든 뭐 원진이든
그걸 떠나서 맞춰가다 보면 또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내가 다 참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내 사람이다 싶으니까 옆에 사람 계속 챙겨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모든 걸다 들어주겠다 포용을 하다 보면 맞춰갈 수는 있지만 아빠가 속 터져서 죽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네. 잘 생각해봐. 네. 그 자동문 말고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네. 알겠죠? 네. 좋은 여자는 또 생길 수도 있잖아. 네. 천지 빼까리다.